은퇴한 50대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경매 물건이나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아까 그 시골 가는 게 로망이라고 했는데 도시에서의 로망은 또 뭐냐면 아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야, 이 빌라가 뭐 3억 5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깡통주택은 대부분 다 빌라거든요. 그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은퇴한 50대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경매 물건이나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절대는 아니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그런 건 피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 신축 상가. 아 상가. 예. 그 이제 그 주택 공급 때문에 수도권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제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이제 그 수용을 한다고 그러죠. 아예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고 맞아요. 토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소유권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정비 싹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지역을 아우러서 도시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뭐 도로도 새로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간데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되팔 때 주거용 토지하고 상업용 토지하고 파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만 평을 개발한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천 평 뽑았다. 이거보다 상업지역 2천 평을 뽑는 게 만 평 파는 그 금액이 매각 대금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배후단지 그 인구 예상되는 인구수보다 상업지역을 좀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도 주민들이 또 반발하실까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 신도시들을 가보면요. 네. 중앙에 상업지역들이 있고 맞아요. 아주 큰 규모의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메인 골목 여기만 들어차 있고 뒤쪽에는 다 공실이 나 있고 지상층 다 공실이 나 있고 더군다나 지방 쪽에 뭐 혁신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데는 공실이 오히려 더 많고 지금 이런 상태라서 근데 이게 그 신도시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게. 구상권이면 저 집 장사 잘 되네. 저 정도 월세 얼마나 받고 있어요? 해서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을 내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분양하는 거라 아주 입주도 다 안 됐고 장사들도 다 안 돼 있고 이거 다 들어차면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분양회사가 그냥 먼저 선 임대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임대인을 뭐 월세 300만 원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그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저는 이제 장사 안 돼서 배제하세요. 나갑니다. 그럼 보증금 받은 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충당을 하겠지만 그걸로. 그리고 나서 안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까먹고 나면은 이제 수익률이 훅 떨어지는 아니면 공실이 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의 신축 상가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해서 또 아까 그 시골 가는 게 로망이라고 했는데 도시에서의 로망은 또 뭐냐면 자기 건물을 하나 갖는 거예요. 아. 꼬마 빌딩을. 그래서 우리 글린 주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 4층 건물인데 4층에 주인 세대 내가 살고 2층 3층에 뭐 원룸이나 투룸 정도에서 세 놓고 1층에 커피숍 아니면 편의점 예. 이런 로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 곳과 내가 어떤 그 경제성을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쪽은 이건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거 내 건물이야 이런 보는 그런 좀 만족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주거 지역으로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좀 쾌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용하고 예. 요런 쾌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쾌적성이 있는 데는 상권으로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좀 벅적벅적하고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이래야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임대인은 또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고 그래야 나도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굳이 그거를 내가 사는 집에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같이 묶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꼬마 빌딩에 욕심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신도시 상가 네.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동네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아니 뭐 사실 동네 말해도 저는 상관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하남시 미사거든요, 사실. 네. 거기도 유동인구 엄청 많고 개발 잘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살고 주거환경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상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실이 많아요, 진짜. 예, 그래서 모여 있는 어느 한 지역만 좀 장사가 되고 나머지는 공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지방의 혁신도시 뭐 이런 데는 그렇게 개발한 데는 더 심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예, 건물 전체가 공실이고 막 이렇습니다. 북적북적한데 정말 북적북적한데 한 예. 귀퉁이는 또 정말 비어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와 정말 신도시 상가는 조심해야겠다. 예. 갑자기 확 내리 꽂히네요. 알겠습니다. 뭐 깡통주택,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세 계약할 때 이런 위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파악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이 새 집을 선호하는데 아파트 살 여력은 아직은 안 되고 사회초년생들이다 보니까 빌라가 조금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허름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축 빌라를 보게 되면 이제 또 분양할 때 구경하는 집 하면 조명도 예쁘게 달고 뭐 이러다 보면 많이 현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주변의 빌라 물론 빌라는 다 한동식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 좀 매매 시세 전세 시세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것들과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전세 시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가 이거는 좀 꼭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빌라가 2억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이제 같은 평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이거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다고 2억 5천 전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 3억 5천에 사는 사람도 빌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에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도 빌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양이 끝나고 나서 업자들이 빠지게 되면 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얘가 다운이 돼요. 여기에 맞춰져요. 그러면 나는 전세는 2억 5천인데 이 빌라는 뭐 2억 1천, 2억 이렇게까지 매매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보증금을 안 주면 경매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경매를 했다. 내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에 나왔다. 라고 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1억에 받아도 1억 5천을 물어줘야 되고요. 2억에 받아도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고요. 1천만 원에 받아도 2억 4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을 10번, 20번 돼가지고 정말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사버리든가. 그쵸. 그래서 내가 사서 좋겠네요. 그냥 2억 5천만 원 그냥 상계 처리하고 팔 수 있는 2억에 팔아서 5천만 원 손해보든가. 아 그렇게 하면 또 취득세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방법이 그 법원에다가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못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나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5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도 돼요. 아.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경매계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특약사항, 그 기타 사항에, 특이사항에다 그거를 기재를 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뭐 경매 낙찰금 외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서가 제출됨. 이런 취지가 기재가 되고요. 그게 그 자체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말 바꿔가지고 이제 내놔라고 하면 이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도 법원도 네가 이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값에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돼. 그건 안 돼.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세 파악이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 지금 이 빌라가 뭐 3억 5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깡통주택은 대부분 다 빌라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호실이 얼마다라는 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여도 금방들 통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속이. 근데 빌라는 똑같은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아 저거는 뭐 신축이 아니라서 그래요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자재값이 더 들어갔어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주변 시세를 좀 판단해서 그 시세에 대비 60% 정도면 안전하고 정말 많이 비싸도 70% 이상의 전세값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요것도 가입을 하는 게 좋죠. 그거까지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물론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연간 뭐 내가 그 보증 받은 거에 뭐 0.1%대더라고요. 이게 물건 종류에 따라서 또 전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별이 있기는 한데 차이이긴 한데 그래봐야 0.1% 초반대에서 0.1% 중반대예요. 1% 초반대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뭐 그 감수할 수 있는 정도니까. 에이 뭐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환보증 반드시 좀 가입하는 거 그 정도만 해두면 사실은 깡통주택 때문에 내 보증금을 날렸다 이사를 못 간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약간 좀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매에 대한 환상 그런 것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경매에 대한 오해 부분에서 잘 풀어주셨고 그다음에 95%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5%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잘 채워가신다면은 또 오랜만에 온 이 경매 투자 환경 좋은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또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재변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